그 이제 책에서 네. 무한대의 인맥이 생존의 무기가 된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맥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아까 말씀했던 부분이 약간 교집합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고객이 몇명안 되면 참 사람이 모양새가 빠져요. 그쵸, 그쵸. 왜냐하면 매달려야 예, 되니까. 그쵸, 그쵸. 근데 고객도 참 퀄리티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을 걸러낼 있다는 건 이게 어느 정도 인맥이 있어야 되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무한하다는 건 사실 내 브랜드를 조금 자신 있게 끌고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고객이 몇명 없고 고객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참 고객의 말에 막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가려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과감하게 나를 괴롭히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과감히 또 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업그레이드 되거나 아니면 훨씬 더내 제품에 호응을 하는 아니면 나의 브랜드에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인맥이 많으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큰 자산이죠. 그게 무기죠, 무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신감 하나로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뭐 하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날 때도 있는 거고 몇 번의 실패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언제나 나를 기다려주는 고객이 있다면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쵸, 고객이 그쵸.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무기고 무한대 인맥은 굉장히 큰 메리트죠. 네. 이 무한대 인맥에서 이제 핵심은 뭐 수가 많다 이런 것보다는 고객을 발굴하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발굴하면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고객을 발굴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본인의 어떤 브랜드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고객을 바라는 보지만 나라는 브랜드가 좀 완성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나의 기준이 모호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왜?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네, 그런 컴플렉스.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자신이 없고 아무리 내가 막 어떤 사람은 되게 막 잘생겼어요. 되게 예뻐요. 그런데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다거나 남 눈치를 많이 본다거나 그리고 남이 하자는데도 따라가 줏대 없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매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좀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한 B급이라도 되게 매력 있는 사람이 그쵸, 있어요. 그쵸, 예, 예.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본인의 질문이 뭐였죠? 제가 약간 이제 좀 무한대 인맥이라는 건 포인트는 발굴하는 건 그렇죠. 같은데, 예. 발굴하는 특별한 네, 노하우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 발굴함에 있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을 좀잘 찾아가다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은 팬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객이 팬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어떤 매력 포인트를 찾다 보면 사실은 좀더 좋은 고객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나의 기준이 모호할 때는 고객을 자꾸 따라가고 내 기준을 없을 때는 너무나 많은 큰 리스크가 있고 또 고객의 상처를 받고 이러는데 내가 고객을 동시에 이제 관리를 하고 고객을 발굴해 나감과 동시에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키는 거를 동시에 작업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뭐 채널에 그렇게 팬들이 많지는 저는 찐팬이거든요. 어떤 수를 써서 막 구독자를 이런 게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게 다 팬심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본인을 집중을 해서 본인이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만의 어떤 색깔과의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국은 나에게 고객이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듭니다. 맞아요. 예, 나이가 고객인데 사실은 뭐 요즘 많은 책들을 요즘 스노볼 팬덤이었나? 하여튼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작가님하고도 연결이 또 인스타를 연결됐어요. 저 딴에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었는데 요즘은 그 김미경 강사님도 얘기를 하는 게 커뮤니티에 대한 그쵸? 운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커뮤니티를 고객을 통해서 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을 넘어서 나의 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퍼스널 브랜딩이 그냥 나를 반짝이는 도구로 이렇게
어떤 그런 도구로서가 아닌 팬심을 만들기 위한 나의 어떤 팬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나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한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팬이라고 잘 놀 줄 알아야 되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요즘 또 보니까 그 신사임당 그 우리 그 주언규 네. 맞죠. 네. 아드님 인스타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네. 좀 더 다가오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그전에는 이런 인터뷰식으로 네. 하시는 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보면서 아, 지금은 좀 더 그런 것들을 왜 할까? 그리고 우리 뭐 그 김창욱 교수님 네.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그 포플인가? 네, 네. 그 사장님이랑 네. 그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막 뭘 봐야 했더니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그리고 막 같이 말씀 잘 하시니까. 예, 예, 같이 포플이 가는 거 같이 예, 그 예. 투어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아, 요즘은 그 트렌드가 그러니까 결과물을 상품을 딱 만들어서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상품을 함께. 만들어지는 과정도 함께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고객이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클로징을 할 때 보통은 이제 절 믿고 하십시오. 네. 이러지 않나요? 근데 책에서 네. 이제 나를 믿지 말라고 얘기해야 한다. 네. 네. 왜 그렇죠? 네. 뻔하잖아요. 날 믿어달라는 얘기가. 뻔하긴 하죠. 예. 예, 그렇죠.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예상을 당연히 네. 보통 이제 내가 세일즈맨이에요. 네. 네. 앉았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 종이컵을 팔아야 네. 돼요. 네. 그럼 고객을 앉는 순간 제가 나한테 저거를 팔려고 할 거야. 네. 그리고 저 제품이 좋다고 할 거야. 네. 예상을 당연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 노트북을 사러 갔는데 그 노트북을 파는 세일즈맨이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삼성 노트북은 최고입니다. 네. 이게 기능이 네. 좋습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하겠죠.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엄마를 모시고 경주에 갔다가 급하게 이제 삼성 뭘 사러 들어갔는데 네. 그 직원분이 삼성이 다 좋진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네. 약간 좀 근데 거기에 신뢰가 딱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뭔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은 최고죠 이랬으면은 네. 뭐 그렇겠죠. 속으로 네. 생각했겠지만 그렇진 않다. 어떤 부분은 이렇고 장단점을 딱 얘기해 주시는데 신뢰가 네.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고객들을 네. 만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최고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네. 저를 선택해달라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이 고객들이 제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게 올 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네. 하는 네. 영혼 없는 피드백 있잖아요. 그러면서 따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조금 이 전략을 바꿨어요. 뭐 제가 사실 갖고 있는 제품이 네. 최고는 아니다. 뭐 제가 뭐라고 뭐 제가 최고겠어요. 최고인 사람 많은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이 예상하는 어떤 그런 말을 벗어난 어떤 네.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약간 쳐다봐요 일단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요런 그러니까 일단은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애기들도 보면은 조그만 애기들도 막 뭐 뻔한 것보다는 막 약간 조금 재밌는 거 특이한 거 이런 게 반응을 하잖아요. 네. 어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객도 똑같고. 그래서 뻔한 말 이런 것들은 네. 너무나 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더 예상을 벗어나는 말. 네. 그리고 사실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저 세일즈맨이 나한테 웃돈을 먼저 가지고 팔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들죠. 그 설명의 과정 안에서 뭔가 내가 신뢰가 딱 신뢰 느낌이 딱 왔을 때 결정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 앞에 그런 과정들을 생략을 하고 네. 어차피 본인은 나를 믿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시작한 본론부터 먼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이런 거는 근데 내가 좀 그래도 영업 어느 정도 되고 먹고 살만해 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지금 당장 뭐 어려운데 이 클로징에서 아, 저 믿지 마시고요 이러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런 클로징을 언제 했냐면 네. 제 인생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콜드콜을 가장 많이 했었고 네, 네. 최악의 상황에서 멋진 클로징 멘트가 많이 나왔어요. 결국에는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콜드콜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뭐 본인 지금 갖고 있는 게 뭐 좀 넉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하다가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내가 이런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서 왜 해 네. 이러는데 본인이 지금 당장에
먹을 쌀이 없어요. 그럼 와, 막 천 개의 명단 작성하시고요. 전화를 돌리시고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클로징 할지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목마름, 갈증, 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고객에게 무엇을 잃을지 상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게 약간 그 우리가 이제 뭐 잃을 거 생각하면 더 심리적으로 큰 효과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어떻게 이걸 이용하시나요? 보통은 처음에는 혜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이거를 선택했을 때, 네. 그리고 저를 선택했을 때, 네. 뭐 저의 커밋 선택했을 때 이런 걸 얘기했을 때는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너무 뻔한 거지. 너무 뻔한 거지. 왜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안 듣는다고 하는 게 저는 눈빛을 보면은 느껴요. 아, 집중하지 않으니까. 예, 네, 그러면 제가 중간에 말하다가 안 하거든요. 지금 안 듣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듣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아, 안 들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네. 시간이 아깝잖아요. 겉돌은 대화를 하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좀 진중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네. 그런 것들도 경험이 쌓이고 쌓이고 고객들의 반응들이 좀 쌓이면서 제 네. 나름의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안 들을 거야. 내가 이렇게 말을 들을 거야.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그 이렇게 경영서적 같은 거 많이 읽어보면 네, 네. 결국에 최종은 직감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직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데이터 없이 그냥 무식하게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몸으로 익혀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화된 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이제 콜드콜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네. 내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작업이니까 네네. 이제 단어, 언어 선택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네.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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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꽃이라고 네. 뭐 부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 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콜드콜은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뭐 TM 하는 분들도 전화를 많이 하고 하다 네. 보니까 그냥 우리는 호갱이가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네. 영혼 없이 그냥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하세요. 그게 리스펙이라기보다는 나를 어떤 돈으로 보는 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했을 때 왜 네. 내가 당신을 선택했는지를 굉장히 설명을 세세하게 해요. 네. 그리고 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운영하는 업체 블로그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좀 공부를 하고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방향성이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런 거랑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거는 연애랑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길 가던 여자한테 너가 여자니까 전화해봤어. 이런 거랑 정말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너 이런 게 정말 매력이 있고 네. 나 정말 여기에 너한테 정말 네. 빠졌어. 이러이런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은 그냥 아무나 찔러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고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나 찔러보는 느낌을 했을 때는 좀 그러긴 하겠지만 그 멘트나 이런 그 클로징이 어떤 조금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 타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더 의미를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본인은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아니라 네. 나는 본인과 연결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이제 그 언어 선택을 하실 때 네. 아마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콜드콜 하셨으니까 네. 아 이게 돈이 된다 이런 언어를 쓰면 돈이 된다 아니면 아 이런 언어를 썼더니 사람 반응도 없고 좀 뭐 시작다트라 이럴 수 있잖아요. 좀 언어 차이가 있나요 좀? 네, 보통 이제 네. 콜드콜은 대화가 길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고객들과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콜드콜 미팅 말고 콜드콜 말고 이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줌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네. 보통은 제가 책에서 돈 되는 언어와 네. 돈 되지 않는 언어, 돈이 안 되는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돈이 안 되는 언어는 보통 그래요. 신세 한탄이라든지 뭐 안 될 수밖에 없겠네. 남의 뒷담화라든지 뭐 부정적인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네.
3,000포로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막 그런 얘기 말고, 돈 되는 언어는 결국에 서로를 성장시키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좀 비즈니스 센스가 넘치는 말. 그런 게 아니라, 고객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고객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상적인 언어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대화가 좀 이렇게 좀 발전적인 방향보다는 참 시간 대비 투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과물은 없는 이런 얘기들. 그리고 하고 나서 찜찜해요. 그런 얘기 하고 나면은. 그쵸. 무슨 얘기를 했지? 네. 네, 그리고 본론은 다음에 만나서 얘기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언어를 좀 이렇게 보통 저도 고수들을 만나보면 언어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톡도 달라요. 톡도 길지 않아요. 장문으로 쓰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말을 줄이고 필요한 언어를 쓰는 거, 그런 것들이 돈 되는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책에 이제 한 부분을 할애하셔가지고 네. 이제 부캐를 강조하셨는데 네. 이 퍼스널 브랜딩인데 부캐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캐는 네. 돈이죠.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네. 길게 썼죠. 네.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결국에는 네. 부캐를 만들기 위한 베이스죠. 네. 부캐는 그 앞에 가로 열고 온라인 가로 닫고 부캐입니다. 아, 온라인 부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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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캐는 또 네. 부캐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부캐 아니고 부캐리터. 네, 부캐리터 모르실 네. 수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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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활동할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채널에 네. 수많은 이건복 작가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 채널을 누군가 또 보고 있을 네, 거, 네, 그 네. 영상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 직접 만나 뵌 게 아니라 네. 채널을 통해서, 네. 이분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 요청할 네. 수 있겠느냐라고 네. 말씀드렸듯이, 네. 온라인에 대한 그 캐릭터가 조금 전에 만들어지고 컨텐츠가 쌓여 있으면, 쉽게 말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유튜브 그 영상이 한 700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700개 안에 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각자의 그 MJ킴이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정말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새벽에 네. 영상을 봤어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캐릭터가 사실은 이제 이 퍼스널 브랜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온라인이 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자기는 못한다, 나는 그런 거를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음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유튜브 이렇게 부캐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라 네.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막 전략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허접하지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컨텐츠가 양이 되고 내가 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또 연결이 되네, 이러면서 자꾸 제가 좀 조금 더 영상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근데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과 시작을 하면 일단은 다르죠. 퀄리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레버리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캐릭터가 이제 온라인상의 컨텐츠가, 뭐 저는 뭐 틱톡도 컨텐츠 되게 많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거는 막 580만 이런, 뭐 몇 개지 엄청 높은 조회수가 네. 있고 인기가 많고 한데 네. 그런 것들도 통해서 연락이 와요. 네,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을 좀 이제 틱톡이랑 유튜브는 또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다르죠. 틱톡은 되게 부산 여자로 제가 활동하거든요. 진짜? 네. 되게 웃긴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여자로 네. 연결했는데 유튜브 밑에 링크 걸어놨거든요. 딱 넘어왔는데 이 사람 여기 아니네. 유튜브는 또 되게 진지한데 너무 이렇게 틱톡이 재밌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반전 캐릭터, 완전 다르구나. 캐릭터가. 그러면서 재밌네. 그러면서 약간 팬덤도 생기고. 네, 그래서 그런 캐릭터를 좀 만들어 놓고 인스타는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 잡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영상 하나 하나가 네. 다 어떻게 콜드콜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아. 온라인 콜드. 예, 그러니까 온라인 예. 콜드죠. 그렇게 해서 저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년 안에 매출이 3배 올랐어요. 연결이 되면서 고객들이 너무 많이 연결돼가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못했으나 네, 네. 하다 보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이게 이렇게 해도 수익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하라고. 네. 일단 해보라고 해서 지금 실제 제가 코칭 하시는 분도 네.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거든요. 네. 나 그건 못한다 이랬다가 지금은 연결이 많이 되셔가지고 수익화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은 뭐, 아, 진짜 뭐 저도 뭐 이런 건 얘기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대부분 이제 못한다 이러시거든요. 네. 그럼 이 부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처음에는 네. 네. 그냥 시켜요. 그냥 시킨다, 뭘 시킨다는 거죠? 무조건 숙제로. 네, 숙제로 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사실은 이제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네. 새벽 독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새벽 네. 독서 경영 코칭. 네. 그게 몇 시에 하냐면 새벽에 5시 반에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차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거기는 독서 모임이라고 이제 새벽 독서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독서 모임을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럼요. 책의 독서 경영 경제 서적을 위주로 하긴 하는데 네. 몇 페이지만 올리거든요. 몇 페이지만 올리고 그 인사이트를 지금의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놓치고 있는 것, 네. 놓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이슈로 삼아서 네. 지금의 나의 사업과 지금의 내 그 현재 어떤 일과 연관을 지어서 그 인사이트를 한 시간 동안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경영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사람 다루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서 그걸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이제 기본. 예, 기본이 이제, 일단 처음에 그 인사이트를 무조건 네.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유튜브로 올려야 돼요. 유튜브로? 네. 야. 그게 숙제예요. 쉽지 않다. 네, 그래가지고 글로 옮기고 유튜브로 하니까 처음에는 네. 되게 나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예. 유튜브는 쉬워요. 그냥 11번가 아이디 만들듯이 만드셔가지고 그쵸, 네. 올리면 되죠. 올리면 돼요. 네. 그게 쉽냐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네, 그냥 핸드폰에서 네. 말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네. 하는데 지금은 일사천리로 일사불란하게 저희는 이게 새벽 독서 끝나잖아요. 그럼 한 30분 내로 유튜브가 쫙 올라와요. 저희 커뮤니티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일단 억지로 시키다 보면 우리가 이 유튜브도 사실은 이제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피치 연습이 엄청 되잖아요. 엄청 되죠. 예, 네. 그렇죠. 예. 처음에 저 처음에 영상 진짜 얼굴이 가끔거려 제 옛날 거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게 말빨이 좋아지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콜드콜도 잘하는 계기가 되고 고객과 만났을 때도 뭔가 잘하는 계기가 되고 하면서 부캐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1타 3피 4피 다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가 네. 커뮤니티 리더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왜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가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걸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저는 세스 고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예, 그래서 그 보면 부족장 돼야 한다. 트라이브. 예, 트라이브스 네, 되게 네. 막 너덜너덜 할 때까지 많이 읽는 예, 책이고 웬만한 예. 책은 제가 다 갖고 있거든요. 세스 고딘 책은.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일단은 사람을 모으는 거,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맞아요. 하고 또 제가 유튜브상에 이렉타르 예, 그분도 보면 일단 모아라, 일단 모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거의 그냥 힌트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많은 책에서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퍼스널 브랜딩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뭐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뭐 네.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 우리 지금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그분들이 결국에는 만드는 게 커뮤니티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이분들이 뭘 하시는지 왜 이런 걸 하고 왜 짹짹이를 하고 왜 하실까 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고 예, 그리고 맞아. 본인의 커뮤니티를 가져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쵸. 모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모이는 커뮤니티 안에서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쵸. 그 커뮤니티에서 많은 그 돈들이 오갈 수 있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의 목표는 내가 커뮤니티 리더가 되는 걸로 가야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있어야 내가 왜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 가끔씩 하다 보면은 왜 좀 힘들 수도 있고 뭐 부캐를 만드는 것도 맨날 하다 보면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최종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으면 좀 길을 잃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퍼스널 브랜딩의 목표는 이제 커뮤니티 리더고 네. 커뮤니티 리더가 된 다음에
최종 목표는 세계 평화라고. 어, 그렇죠. 세계 평화. 자, 네. 좀 사실 뜬금없긴 해서 사실 좀 어떻게 세계 평화 나왔는지.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원하는 이 피드백이 뜬금없다. 이게 제가 원하는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리고 네. 어, 책의 리뷰를 써주신 서평해 주신 분들 전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피식 웃었다고. 네. 네, 세계 평화라고요?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어, 저는 제가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고 퍼스널 네. 브랜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네. 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해요. 어, 사실은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티는 내지 않지만 이게 보여지는 거에 비해서 소가리를 하시는 분 그리고 대한민국이 자살률이 참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나에 대한 자기애, 그러니까 자기애가 부족하고 네. 본인을 찾지 못하는 거에서 오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본인만 그러면 되지만 이제 가정을 이루는 경우에는 가정 불화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들을 또 학대 아닌 학대를 할 수, 왜냐면 엄마가 불행하면 아이들한테 가는 말도 날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뭐 애기 엄마들도 코칭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히니까 가정이 평화로우시더라는 아, 얘기를 굉장히 많이 수신제가 지금 괜찮아요. 그럼 네네네네 맞아요. 네.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네.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부가적으로 생기는 혜택들이 너무나 오, 많은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거기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도 아니면 직장 내에서 아니면 뭐 내가 리CEO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도 뭔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모래 하나에 온 우주 진리가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퍼스널 네. 브랜딩을 함으로써 어떤 작은 작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그게 나비 효과처럼 저는 어, 그 세계 평화를 아, 그쵸. 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게 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맞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심리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 네, 퍼스널 브랜딩 시장에 뛰어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또 이제 선한 영향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또 아, 그러다 보면은 세계 평화가 될 수밖에 아, 없겠죠. 네, 네,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비전만은 크게 가지고 네. 네, 풀드콜을 하고 아, 클로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아, 일단 네. 어, 저는 이 우리 작가님 네. 이건복 작가님. 너무 감사해요. 네, 왜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제 채널에서도 제 책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어, 누군가가 이렇게 사실 이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네. 그리고 제가 어, 오늘 그 사실은 이제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싶었는데 네. 아버지가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마도 갑자기 또 그 충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 보통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고 네. 어, 많은 채널들을 보지만 네. 이렇게 너무 상업적인 데가 많은 것 같고 네. 하다 보면 제가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되게 그치. 많았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제 느낌상 네. 네, 그래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이렇게 어, 전달을 하고 뭐 물론 그걸 가지고 본인 생각이고 수익화를 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있겠지만 네. 그래도 저도 뭔가를 제공을 하고 공급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게 네. 지금 이것도 다 자비를 빌려가지고 네. 다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누군가는 오늘의 제 얘기를 듣고 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너무 감사하다는 아, 말씀 전해드리고 네. 싶고요. 이 채널은 저는 그래요. 어, 그러니까 소비자도 무언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채널을 그냥 무턱대고 막 구독을 누르고 막 흥미 있는 것만 따라갈 게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콘텐츠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지를 좀 알아본다면은 이런 것들을 또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어, 도와주는 것도 어, 이 사회가 아까 말씀 우리가 언급했던 세계 평화라는 그건 동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 네. 그래서 아니, 미약하지만 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우리 또 저도 지금 이런 좋은 의도로 하시니까 저희 팀 안에서도 지금 책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연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